청양시내 오는 제 이름이 다 도배가 돼 있더군요. 북쪽에는 아마 그 이름이 딱 하나 있을 거라고. 위대한 이름은 아니죠. 그렇지만 유명한 이름, 영향력 있는 이름. 이름이야 뭐 김일성이고. 예, 저는 김정일입니다. 김정은이고요. 글쎄, 크게 신경을 안 쓰셨던 거 아닌가. 이름이 싫었고. 이 왜 나한테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지. 아픕니다. 솔직히. 전에는 이쁜 이름이었죠. 남자 이름인데 여자 이름 같다고. 몇 년 전서부터 어우 지도자 동지 김정은 지도자 동지. 그렇지. 만약에 내가 공무원이라든지 그랬으면은 이름을 바꿨을 거예요. 정치를 했더라도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디 출마해서 나 좀 찍어주셔.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. 안녕하십니까. 김정일입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어? 한번 들으면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. 보통 기억을 오랫동안 해주세요. 게스트하우스를 하느라고 외국 사람들을 많이 봐요. 한 손님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그분 이름이 김정일이었어요. 그래서 같이 온 손님이 아유 무서운 사람 둘이 다 모였네. 우리 부장 중에 하나가 그 친구가 이름이 김정일이에요. 김정일이가 어떻게 이제 예? 제가 김일성이 밑에서 어차피 아버지 밑에서 어? 일한다 그러고. 예, 요번에 평양에서 YB가 공연을 하게 됐고요. 도착하자마자 이제 명단별로 더 확인을 합니다. 저는 김 선생이라고 하셨습니다. 플레임으로 다 호칭을 안 하고 깜짝 놀란 그런 표정으로 했다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확 하고 좀 에너지 넘치잖아요. 그리고 거침 없잖아요. 락이 있는 것 같아. 화끈한. 저 집단에는 지 목숨 부지하려고 어?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. 북쪽 김정은 하는 거 보면은 바보가 아니에요. 그 트럼프를 들었다 놨다 하지 않습니까? 그렇게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, 그 사람은. 조금 신경 좀 써라.